투자가 어려우신 개미 투자자분들을 저희가 직접 찾아갑니다. 안녕하세요. 개미 찾아 3만리 꿀맛 주식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자, 2023년 상반기 시장도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시장이 장중에 반등을 해주면서 양지수가 나란히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하반기에는 또 시장을 어떻게 전망을 하고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지 계속해서 저희 꿀맛 주식과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 특집 방송이죠. 개인 투자가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들 1위부터 순서대로 우리 전업고수 김승관 멘토님의 실전 매매 노하우를 가득 담아서 집중 분석해 드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 또 그 마지막 시간 또 열심히 집중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개미 투자분들을 꿀벌로 바꿔드리는 시간 오늘도 김승관 멘토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셔보도록 할게요.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승관입니다. 개미 찾아 3만리라는 프로그램, 이번에 시청률 1위 공약을 내 걸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개미를 찾아 3만리. 저는 사실 개미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왠지 또 개인 투자자를 좀 비하하는 그런 발언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여러분들도 바뀌셔야 돼요. 제가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산 종목들을 지난주죠. 그죠? 지난 한 주 동안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산 종목들을 리스트업을 하고 이 종목들을 제가 분석을 좀 해봤는데, 정말 이번 주에 성적이 그 어떤 다른 종목보다도 더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 노력을 해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을 진짜 꿀맛 같은 그런 투자를 할 수 있게끔 도와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더 많이 들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이제 긍정적인 소식을 하나 좀 전달을 좀 해드리자면은 약간은 우리 시청률 공약 소폭 정말 우리 개인 개미처럼 개미만큼 소폭 상승했다고 하네요. 근데 저는 아직 이걸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우리 많은 투자자분들이 저와 함께 꿀맛 같은 그런 투자를 이어나가시기를 바라고 제가 이번 주 오늘 역시도 이번 주 지난주에 많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수했던 종목들 제가 찾아드리면서 그 종목들을 우리가 왜 여러분들이 매수를 했고 그리고 지금은 주가가 어떻게 됐고 앞으로는 지금 이 주식이 어떻게 흘러갈 것이고 이런 거를 좀 현실적으로 제가 분석을 해드리는 게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시청률 1위 공약과 맞물려서 제가 오늘 이번 주 좀 준비를 했죠. 자, 오늘은 제가 최대한 많은 종목을 할 겁니다. 할 거고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15종목을 다 봐드린 뒤에는 제가 진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샀을 것 같은 종목. 정말 이거는 앞으로는 이렇게는 투자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종목들을 또 따로 별도로 제가 뽑아서 그 종목까지 브리핑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많은 종목들을 봐드릴 거고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런 종목들을 매수하신 다음에 이번 주에 얼마나 힘들었을지 제가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 시청률 1위 저와 함께 이번 프로그램 그리고 오늘 공부를 같이 하면서 좀 시청률을 같이 좀 만들어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 김승관이었고요. 바로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전업 고수의 실전 투자 꿀맛 주식과 함께 가시죠. 개미 투자자도 얼마나 정말 쓴맛 많이 봤습니까? 정말 저의 경험치를 그냥 그대로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전문가 같은 분이에요. 꿀맛 주식과 함께 가시죠. 네, 개미 찾아 3만리 꿀맛 주식 본격적으로 또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멘토님께서 정말 우리 개미 투자자분들의 어려움을 어떻게 하면 정말 해결을 해드릴 수 있을지 열심히 고민을 하셨는데 그 마음이 좀 와 닿은 것 같네요. 시청률이 네. 좀 상승을 했을까요? 정말 네, 조금 상승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아직 저는 이걸로 만족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나는 아직 배가 고프다라는 얘기가 좀 떠오르는데 네. 어쨌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제 방송을 통해서
정말 이제 또 많은 공부를 또 하시고 이제 앞으로는 좀 이렇게 제가 원하는 건 그거거든요. 이제 앞으로는 이런 종목을 매수하실 때 네. 이런 기준을 가지고 좀 매수를 해라. 매수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제가 원하는 이제 이 지금 오늘 이번 주에 같이 방송, 네. 네, 특집 방송에서 좀 제가 이제 원하는 취지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게 사실 제가 MBTI가 T거든요. 아, T세요? 네, T인데, IT. 네, 네. 공감을 잘 못하는 성격이에요. 공감을 잘 하는 생각은 F잖아요. 그렇죠. 이게 제가 리스트업을 쫙 뽑아보니까 리스트업을 뽑아보고 나서 1위부터 30위까지의 종목들을 제가 네. 추려보니까 확실히 이제 알겠어요. 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래서 힘드시고 아. 이래서 지금 고통스럽고 이래서 이런 종목을 샀구나라는 거를 리스트업을 하고 제가 그 종목들을 뽑아보고 그리고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힘들겠다라는 거 이제 알겠다라는 와. 거죠. 그래서 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셨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더 오늘은 더 열심히 그리고 더 디테일하게 봐드리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 주 내내 이렇게 특집 방송이 이어지고 있는데 멘토님이 분석을 해주시는 내용들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 이런 부분들도 참고하셔서 다른 종목 들도 매매를 하실 때도 잘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개인 투자자가 지난주에 가장 많이 산 종목 하나하나씩 분석을 해드리고 있고요. 어제 이제 13위까지 봤나요? 어제 네, 이제 CJ제일제당이나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종목들이 좀 기억이 나는데 네네. 자 그럼 오늘 또 바로 시작을 해볼까요? 네 오늘은 바로 이제 14위 종목을 바로 진행할 텐데 네. 혹시 이제 어제 이제 금융주 매수를 많이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맞아요. 네. 네, 저희가 이제 그래서 금융주를 왜 많이 매수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배당에 이제 그 이제 배당 이유 때문에 많이들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14위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제 또 금융주를 또 이렇게 매수를 하셨더라고요. 네. 물론 이제 지금 뭐 제롬 파월 의장이 연준이 이번 주에 또 시장에 또 조정이 들어왔던 이유가 어떻게 보면 이제 금리 인상, 네. 금리 인상을 7월, 9월에 연속적으로 진행한다라는 또 그런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쵸? 그런 이슈도 보고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아무래도 뭐 배당주 쪽에 더 메리트가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이제 뭐 생각도 있고 그리고 이 배당주를 매수하면서 이제 분기 배당을 또 받으려는 그런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수가 좀 많이 몰렸던 종목입니다. 네. 하나금융지주라는 종목인데요. 네. 자, 이 종목은 일단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네. 금융주이기 때문에 사실 금융주는 어쨌든 말 그대로 금리가 올라가면은 이 실적 같은 경우에는 호전이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추세가 좀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제가 하이닉스를 여러분들한테 말할 때 딱 하나 선만 딱 보라고 그랬죠. 그게 네. 뭐였죠? 월봉 61선. 네, 그렇죠. 월봉 61선. 네. 근데 오늘 그러니까 이번 달이 월봉이 이제 끝나는 날이잖아요. 6월 30일. 네, 그쵸. 그러니까 오늘은 뭘 봐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하나 팁을 드리자면은 자, 오늘은 내가 갖고 있는 종목에 뭘 봐야 된다? 월봉을 보셔야 돼요. 아. 왜? 오늘이 월봉이 마무리가 되는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이 월봉이 마무리가 되는 날이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금융지주라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월봉 61선을 오늘 지켰는지 아니면은 이탈을 했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관점에서? 추세 관점에서. 근데 제가 이 월봉 61선이 이탈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추세가 하방으로 조금 더 이탈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그랬죠? 근데 오늘 장에서 이게 살짝 이렇게 월봉 61선을 이탈하는 흐름이 나와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나금융지주라는 종목은 지수보다도 더 많이 빠졌던 그런 종목인 거죠. 근데 지난주에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많이 샀기 때문에 주봉상으로 봤을 때는 주봉상으로 더 지금 하락을 그냥 맞은 거죠. 맞은 건데 61선이 이탈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다음 지지라인이 어디냐? 자, 제가 61선이 이탈이 되면은 어디를 봐야 된다고 그랬죠? 이 앞에 있는 박스권을 보셔야 된다고 그랬죠? 이 앞에 61선이 이탈이 되고 난 뒤에 저점. 그러니까 여기 라인 때까지는 이 종목이 33,000원 라인 때거든요. 이 라인 때까지도 추세가 무너졌을 때 많이 빠져요. 근데 추세가 무너지게 되면은 뭐가 문제예요? 결국에는 시간적인 리스크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추세가 한번 무너지고 나서 61선이 무너져서 다시 올라오는 거는 좋다 이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 월봉이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만 이게 복귀가 됐죠. 그러니까 네 달을 여기서 가격적인 그 하락을 맞고 추세가 무너진 상태에서 네 달을 버텨야 본전으로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앞부분에 보면은 자, 여기도 보세요. 자, 월봉 61선을 이 자리에서 이탈을 했죠. 2019년 3월 달에 차트를 잠깐 이쪽으로
자, 여기를 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 이날 이제 2018년 10월 달에 이 종목이 월봉 60일선을 이렇게 내려갔다가 다시 이렇게 깼죠. 다시 깬 게 2019년 3월이었어요. 근데 2019년 3월부터 이게 이렇게 자, 이 월봉 60일선이 그럼 뭐로 바뀐 거예요, 지금? 저항으로 네. 바뀌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무너지고 나서 저항으로 바뀌고 저항으로 바뀌고 그러니까 2019년 3월부터 이 종목이 무너진 뒤에 자, 2019년 3월부터 이 종목이 빠진 뒤에 언제 복구가 됐냐? 2021년 2월 달. 2021년 2월 달.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금리에 대한 어떤 그런 얘기들이 막 나오면서 긴축에 대한 얘기가 막 나오기 시작했을 때예요. 그때 이 종목이 이제 반짝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60일선 위로 올라왔거든요. 그럼 대략적으로 기간이 한 3년, 2년 정도가 소요가 된 거예요. 자,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60일선 이탈이 되고 나면은 2년을 기다려야 본전으로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간적인 리스크가 굉장히 생기는 자리죠. 네. 근데 지금 요 종목이 하나금융지주라는 종목이 60일선을 이탈을 했다.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굉장히 불리한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지난주에 매수하신 분들 배당을 받으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배당 받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 이번에는 좀 시장이 이번 주에 조금 안 좋았어요. 근데 다음 주부터는 저는 시장이 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거라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다음 주에 반등이 나왔을 때 배당 받으셨으니까 저는 이 종목은 좀 정리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만 원대에서는 어느 정도 정리를 하시면서 배당을 챙기시고 나오는 전략이 그래도 저는 좀 시간적인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금융지주 이제 월봉상으로 봤을 때 중요한 60일선을 좀 이탈한 부분이 보여졌기 때문에 한 4만 원대에서 매도 의견을 드렸고요. 멘토님 그러면은 이렇게 한 달 한 달 끝날 때 마다 다른 네. 종목들도 다 월봉을 좀 체크를 해보는 게 좋을까요? 우선은 이 월봉 60일선이라는 거는 네. 사실상 어떤 걸 보는 거냐면 추세를 보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사실 이 월봉 60일선에서 이제 이탈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거를 확인하시고 내 종목이 만약에 이탈이 됐다라고 하면 어디를 보자 그랬죠? 이탈이 되기 앞에 있는 전저점, 박스권 전 라인을 지금 현재 이탈을 했는지 아니면은 그 라인을 지지를 받는지 이런 거를 좀 자기 진단, 셀프로 내가 좀 진단을 하면서 네. 그래도 여러분들이 종목을 안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주식을 하다 보면은 네네. 바쁘고 뭐 하고 하면은 또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을 뭐 이제 올라가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안 보시는 네. 분들도 계시는데 네. 그런 종목들은 이제 월 말이나 월 초에 한 번씩 이렇게 월봉을 체크하시는 게 그래도 추세적인 관점을 내가 체크하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또 이게 일봉만 보고서는 또 알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월 말이나 월 초에 또 이 월봉 보면서 추세를 좀 진단해 보자라는 이런 전략들도 함께 또 꿀팁으로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14위 하나금융지주까지 확인해 봤고요. 이어서 15위 종목 바로 확인해 볼까요? 네, 벌써 이제 15 종목 약속을 드렸던 15 종목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네. 제가 최대한 빨리 본다 그래서 또 빨리 본 것 같은데 여러분들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15 종목 이외에 제가 여러분들이 많이 샀을 것 같은 종목 그리고 많이 걱정하는 종목들 좀 제가 따로 또 가지고 와서 그 종목도 잠시 후에 좀 공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15위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많이 익숙한 종목이에요. 네. 이제 S-OIL이라는 종목입니다. 정말요? S-OIL, 네. 안 좋지 않아요, 요즘에? 아, 그렇죠. 네, 안 좋죠. 확실히 이제 차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요즘에 기름값이 많이 떨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최대 그 이제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났을 때 120불까지 갔던 WTI 석유 텍사스유가 지금은 이제 60불까지 반토막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S-OIL이라는 종목이 그 이제 유가에 대해서 이제 민감한 그런 종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60달러까지 내려왔고 지금 또 이제 변동성이 또 커지고 있는데 지금 이제 또 가격적으로 또 이제 많이 하락하고 있어서 네. S-OIL이라는 종목이 요즘에 또 많이 빠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그거를 아셔야 될 거예요. 뭐냐면은 워렌 버핏이라고 아시나요? 네. 알죠. 네. 워렌 버핏 투자의 규제, 네. 미국의 이제 투자의 규제 워렌 버핏이 요즘에 이제 가장 포트에 이제 많이 이제 최근에 이제 네. 좀 이렇게 포트에 편입하고 있는 섹터가 네. 이 기름 오일 섹터를 많이 편입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구나. 투자의 규제. 네. 왜일까요?
아무래도 많이 떨어졌으니까 쌀 때 조금 네, 쌀 때 좀 담아놓는 전략인 것 같아요. 제가 네. 봤을 때는. 근데 뭐 그분도 기름 섹터를 좀 담으셨는데 뭐 그 뉴스를 보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S5일이라는 좀 나도 이제 한국의 워렌 버핏이 될 거야라고 하면서 이제 이거를 매수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우선 이 종목을 좀 보도록 할게요. 네. S5일이라는 종목. 자, S5일이라는 종목이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바닥 지표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이 대형주는 이 바닥 지표가 굉장히 좀 신뢰도가 높아요. 근데 이 바닥 지표 찍고 나서 2022년 6월이죠. 이때가 이제 작년 6월 달이거든요. 작년 6월 달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때 제가 기억이 납니다. 작년 6월 달에 기름값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지고 사람들이 와 이러다 진짜 이거 뭐 차 끌고 다니겠어 이런 얘기 맞아요. 많이 했을 때가 작년 6월 달이었거든요. 6월 달에 이 주식이 S5일이라는 주식이 이제 피크를 쳐요. 그때가 이제 12만 3천 원이었는데 그 이후로 이제 유가가 어느 정도 안정세로 돌아오면서 이 주식은 고점을 찍고 이렇게 하락하면서 추세가 무너지는 흐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상승 추세를 잘 이어가고 있다가 이제 유가 하락과 동시에 지금은 이제 가격적으로 추세적으로 굉장히 좋지 않은 흐름이에요. 근데 이 그림이 이제 월봉상으로 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월봉상으로 보면은 자 여기서 그렇죠? 2022년 9월 달에 어때요? 지금 이 종목은 이미 한번 이탈이 됐죠, 그렇죠? 60일선을 깨고 나서 여기서 이렇게 저항을 막고 이렇게 밀리는 흐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자, 지금 내가 이 종목을 지난주에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던져야 될지에 대해서는 저는 퀘스천 마크예요. 왜냐? 이미 가격적인 조정을 많이 받았고요. 자, 지지 라인 때가 요 라인 때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 앞에 이제 저점을 찍었던 구간. 그죠? 여기 차트를 좀 보면은 여기 자, 이 자리 이 자리가 저점을 찍었던 구간이기 때문에 요 바운더리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매도보다는 오히려 좀 매수의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이제 이 종목을 매수했던 개인 투자자분들은 오히려 조금 가격이 내려오면 좀 모아간다는 전략으로 예, 좀 달라요. 아까 그 하나금융 지주랑 네. 이 S5일이라는 지주는 같이 추세가 무너진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네. 결이 좀 다릅니다. 아. 그러니까 이 종목은 조금 모아 가셔도 돼요. 그러니까 워렌 버핏 이제 미국의 워렌 버핏이 되시는 것도 네. 뭐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 이 자리가 여기서 지지 받게 된다라고 하면은 다시 이 60일선 위로 붙으려는 움직임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이 자리에서는 오히려 이 주식을 조금씩 모아가시는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유가가 그렇다고 해서 유가가 뭐 엄청나게 많이 오를까? 거기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가 있어요. 근데 이미 이 유가에 대한, 유가 하락에 대한 그 이제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미리 먼저 선반영이 됐지 않았나. 그러니까 최악은 좀 지나가고 턴어라운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 움직임인 것 같다. 이게 저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자, S5일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부분 하락을 하긴 했지만 이 악재들이 많이 좀 반영이 됐고 이제는 조금씩 모아가는 그러한 전략으로 대응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또 관점 설명해 주셨으니까요. 또 S5일에 대한 또 전략까지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또 15위까지 네. 종목을 네네. 모두 또 살펴봤어요. 네네. 어쨌든 자, 15위까지 네. 제가 분석을 하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네. 제가 이 15위까지 제가 보는데 네. 사실 저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투자를 힘들다 하시는데 네. 저는 제가 뭐랬어요? 꿀맛 주식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정말 편안하고 쉽게 투자하는 이제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게 사실은 뭐 힘드시죠? 라고 얘기는 하지만 이게 공감이 안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종목을 보니까 진짜 힘드시겠구나.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많이 떨어지는 주식을 사셨어요. 그런 그러니까, 것 같아요. 예, 떨어지는 칼날을 그냥 무턱 잡으시고 떨어지는 칼날도 아까 얘기했지만 S5일이랑 하나금융지주는 좀 결이 다른 하락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그런 하락을 잘 모르시고 이거는 모아가야 되는 주식인데 좀 빠지니까 던져버리시고 그러니까 엇박자를 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모아가는 전략에서 모아가는 전략을 구사해야 되는 종목은 오히려 무서우니까 던져버리시고 오히려 이 종목은 빨리 자르시고 네. 다른 거로 종목 교체를 하시든지 아니면 얼른 잘라내야 될 종목들은 오히려 조금만 더 반등 기다려보자라고 하면서 기다리시는 그런 매매를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그게 조금 더 마음이 아픈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월봉 60일선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뭐 이런 투자의 전략을 잡아보시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15위 종목까지 제가 종목들을 봤는데 네. 오늘 좀 특이한 종목이 하나 보였어요. 이제 1위부터 사실 저는 네. 30위까지 제가 종목을 뽑았잖아요. 네. 근데 전 너무 궁금해가지고 50위까지 또 봤어요. 다 보셨어요? 네, 다 봤어요. 네. 그러니까 진짜 아, 개인 투자분 힘드시겠구나 싶어서 저도 재밌으니까 네. 1위부터 30위까지 종목을 뽑아놨는데 거기 30위부터 50위까지도 봤어요. 그러면서 아 어때요? 이런 종목도 많이 사셨구나. 그래서 그 중에 한 종목이 제가 또 눈에 띄어서 이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 아 정말요? 근데 준비했었는데 오늘 급락이 떨어졌어요. 네, 또, 그게 무슨 네. 종목이냐면은 루닛이라는 종목입니다. 루닛. 네. 루닛이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 좀 보도록 할게요. 네, 루닛. 루닛이라는 종목인데 이제 이게 이제 그 AI 그죠? 의료 그쵸? AI 관련주죠. 이게 이제 지금 순위가 우리 25위입니다. 아, 30위 안에 있는 종목이에요. 근데 네. 제가 이 종목을, 아, 근데 이게 제가 15위까지 분석을 해드린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 종목을 빨리 해드리고 싶었어, 저는. 왜냐면은, 이거를 제가 수요일 날 바로 해드리려고 그랬어. 아, 정말요? 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아, 루닛을 빨리 해야 되는데. 근데 15위까지 제가 봐드린다고 먼저 약속해서 순위가 이렇게 이렇게 1위부터 15위까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루닛이라는 종목을 이제 수요일 날 제가 피디님한테 한번 요청을 했었어요. 저는 네. 좀 루닛을 좀 빨리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다. 이 왜 그러냐? 이게 고점 시그널이 나왔거든요. 수요일 날. 네. 예, 수요일 날 고점 시그널이 나온다고 해서 아, 피디님 제가 이거 빨리 해야 된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예. 그래서 요 고점 시그널이 나오는 모습을 보고 저는 이제 수요일 날 이 종목 브리핑 해드리려고 했는데 조금 타이밍이 좀 안 맞았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이게 왜 고점 시그널이 여기서 나왔느냐, 뭘 보고 이게 왜 고점 시그널이냐. 네네. 자, 이 종목을 보면은 네. 자, 등락률이 자, 이 종목이 장 시가에 그죠? 네. 시가에 5%가 떴어요. 그렇죠? 5%가 떴고 그리고 종가는 이제 아니 시가가 5%가 뜨고 종가가 마이너스 5%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때요? 등락률이. 컸어요. 굉장히. 그죠? 네. 10% 이상이 넘어가죠. 네. 그러니까 이 고점대에서 여러분들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음봉이에요. 네. 음봉이 이런 식으로 시가가 그러니까 심한 경우에는 극단적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30%까지 올라갔다가 네. 하한가를 가는 캔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날 당일 등락폭이 네. 어떻게 돼요? 너무 큰데요? 60%가 넘잖아요. 네. 그런 캔들이 나오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 캔들의 기준을 15% 이상을 보고 있어요. 15%가 당일의 변동성. 예를 들면 하루에 그날 10%까지 올라갔다가 네. 이 종목이 마이너스 5%로 마감하면 15%로 마감이 되거든요. 근데 이 종목이 이제 분봉상으로 봤을 때 지금 요 자리거든요, 요 자리. 자, 이 자리. 이 자리에서, 요 자리예요. 자, 이 자리에서 이렇게 9시 55분까지 올랐다가 여기서 이제 급락이 떨어지면서 이렇게 급락이 나왔단 말이에요. 특히나 이제 목요일, 오늘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도 이렇게 실렸어요. 근데 이런 어떤 분봉의 움직임이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자리예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아, 이거 오늘 돌파다. 신고가다 이러면서 붙는 자리시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서 이렇게 음봉이 나오면 여기 손절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투자분. 여기 만약에 이걸 내가 시가에 들어갔어요. 네. 시가 5%에 들어갔는데 이날 종가가 마이너스 5%면은 내 계좌에 마이너스 10%가 찍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손절을 못 하겠죠. 아무래도. 그런 왜냐? 것 같아요. 아, 이게 너무 손절이 크니까. 네. 손절이 너무 크니까 손절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근데 네. 이럴 때 잘라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오늘만 해도 이게 13%가 빠졌고요. 어제는 이제 마이너스 5%까지 올라가 내려갔다가 올라왔는데 이게 도합적으로 30%가 넘는 하락이에요. 그러니까 아. 3일간 30%. 이게 계좌 수익률이 한 번에 3일 만에 마이너스 30%가 되는 거는 굉장히 크거든요. 네. 제가 그래서 오늘은 이 고점 캔들을 몇 개 더 가지고 왔어요. 아, 정말요? 종목을 네. 고점 캔들 종목 예시를 좀 보여 드릴게요. 자, 옛날에 이제 빅텍이라는 종목을 좀 볼게요. 빅텍.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종목이 네. 이제 이 자리거든요. 자, 요런 캔들이 나오시면은 여러분들이 이 얼른 좀 매도를 가지고 있더라도 매도를 하시든지 아니면 보유하시고 계신 분들은 이 고점 캔들에서 매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이때 자, 요 자리. 자, 이날 보세요. 이날. 자, 시가가 15%죠. 네. 그렇죠? 이 네. 장대 음봉이에요. 네. 장대 음봉.
장대 음봉인데 자, 이 자리, 네. 이 자리가 장대 음봉인데 15%가 시가고 종가가 마이너스 8%예요. 오. 그러면 이게 그날 당일에 내가 10% 15%에서 매수를 했으면 마이너스 23%로 그냥 그쵸. 그날 당일에 맞는 거잖아요. 네. 이런 캔들이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된다? 매도를 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고점의 시그널이거든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양봉이 나왔을 때는 네. 고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종목은 양봉을 치는데 이게 음봉이 고가 대비했을 때 15% 이상 음봉이 떨어지게 되면은 네. 이게 이제 캔들상으로 하락 장악형 캔들이라고 합니다. 아, 정말요? 하락 장악형 캔들이 나왔을 때는 뭐 해야 된다? 특히나 이제 위험하다. 네. 이런 종목들이 몇 종목 있습니다. 뭐 에너토크라는 종목 역시도 네. 이런 자리에서 자, 고점 캔들 이후에 무너지는 자리들이 나왔거든요. 지금 에너토크라는 종목도 네. 자, 이 자리에서 요 자리거든요. 제가 네. 요 자리에서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어요. 네. 요런 캔들, 그죠? 이때도 보시면은 21%까지 올라갔죠? 네. 21%까지 시가가 8%고, 고가가 21%예요. 근데 종가가 몇 프로예요? 마이너스 13%죠. 그러면은 네. 도합하면은 이게 거의 하루 만에 3, 40%짜리 등락률이 나온 거잖아요. 그럼 요 캔들이 뭐다? 이제 물량을 던지고 나가는 캔들이 가능성이 매우 높다. 네. 그런 다음에 주가가 잠깐 반등은 나왔지만 그 뒤로 이렇게 크게 무너지는 흐름. 이 뒤로 나서 이제 주가가 얼마나 빠졌냐? 대략적으로 반 토막 이상이 나죠. 70% 이상, 3분의 1 토막 이상 이 캔들 이후에 시세가 박살이 났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룬이 또 고점 캔들이 나왔어요. 네. 나와오고 나서 이제 지금 추가적으로 오늘 하락이 나왔는데 개인적으로 그 고점 캔들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런 자리에서는 이제 기술적인 반등 정도 여러분들이 챙기셨다가 바로 나와셔야 되는. 그러니까 정말 좀 매매하기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자리죠.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 또 15위까지 일단 받고 그 다음으로 굉장히 멘토님이 또 설명을 해주시고 싶은 종목 25위 루닛을 확인을 해봤는데 고점에서 이렇게 음봉이 나오고 15% 이상의 또 변동성이 나오게 된다면 고점의 신호다라는 부분들 설명드렸으니까요. 또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종목들에 대해서도 차트 잘 확인해 보시면서 빠른 대응 전략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루닛까지 확인을 해봤는데 그 다음에는 또 뭘 볼까요, 멘토님? 지금 이제 제가 네. 오늘 또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많은 종목을 또 해드린다고 약속을 해드렸잖아요. 네. 근데 종목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번 주가 뭐예요? 이번 주가 마지막 금요일 마지막 네. 월봉이 마지막 되는 날이잖아요. 네. 근데 오늘 이제 시장이 되게 이제 매크로적인 수급이라든지 기술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네. 어느 정도 이제 저점이 이제 형성이 되는 그래요. 그런 이제 지수의 흐름이 나와줬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 1위부터 30위까지의 종목들을 제가 하나씩 하나씩 뜯어보면서 분석을 하다 보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매수를 되게 잘하신 종목도 있고 그리고 어떤 종목은 진짜 빨리 좀 이걸 왜 매수했을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매수 잘못하신 종목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이제 제가 뭘 해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냐면은 이 1위부터 30위까지의 종목들을 제가 더 자세하게 좀 이제 리포트 형식으로 네. 제가 좀 정리를 해가지고 그나마 좀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종목을 좀 신규적인 관점에서 추가적인 매수 관점에서 매수해야 될 종목 그리고 이 종목은 조금 정리를 하고 빨리 대응을 해야 되는 종목 이런 거를 이제 좀 종목별로 제가 리포트화를 해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걸 보시고 조금 더 고통스럽잖아요, 굉장히. 그죠? 많이 힘드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기준이 없이 이 종목을 매수하셨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1위부터 30위까지 종목 중에서 좋은 종목도 있고 그래도 안 좋은 종목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인 투자자가 힘든 이 시간에 지금 매수를 하시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로포터를 새로 보시는 분들은 좀 신규 매수 전점에서 할 수 있게끔 제가 뭐 이렇게 꿀맛 도장 뭐 이런 것도 제가 리포트에다 좀 찍어드릴 거거든요. 그런 거 보시면서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이번 특별 방송이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어쨌든 좀 방향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제 추세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이 꿀맛 리포트를 확인하시고 그리고 투자의 전략을 짜보시는 게 그래도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 네.
여러분들이 행복해지는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요거 이제 꿀맛 리포트 노란톡방 꿀맛 주식 검색하셔가지고 이제 비명은 파리파리네요. 여기 들어오시면은 네. 제가 이제 일요일 날 제가 요 리포트를 정리를 해서 이렇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리포트를 올려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진짜 너무 힘드신 것 같아서 요거를 좀 빨리 도와드리고 있다는 생각에 네. 저도 빨리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번 주에 이렇게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들 일단 15위 그리고 루닛까지 모두 확인을 해봤는데 30위까지도 멘토님께서 꿀맛 리포트로 정리를 해놓으신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 일요일에 제공을 해드린다고 하는데요. 받고 싶은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꿀맛 주식 검색하셔서 입장하시고요. 비밀번호 8282 누르시면 또 바로 입력 가능하니까 입장 가능하니까 들어오셔서 리포트 자료까지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는 영상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또 매수하시고 궁금해하시는 종목이 또 어떤 종목이 있을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식 닮았다라는 오늘도 칭찬 댓글이 올라오고 있는데 네. 우리 박형식 닮은 멘토님, 다음은 좀 어떤 종목 먹어볼까요? 네, 참 저기 네, 왜? 지능적 안티가 아니신가 하는데 아, 칭찬 맞으시죠? 그럼요, 그럼요. 너무 과찬인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네. 앞으로 주식 공부뿐만 아니라 네. 네, 외모 관리도 더 신경 쓰는 김승관 멘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어떤 종목 볼까요? 제가 지난주 여러분들에게 좀 약속을 한번 해드렸어요. 뭘 약속해드렸냐면은 네. 바이오. 바이오 맞아, 맞아. 지금 많이 네. 물려 계셔서 바이오 섹터 좀 이제 분석해드린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오늘 제가 이 셀트리온 종목이라는 종목을 좀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죠. 바이오 지금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네. 뭐하라고 했죠? 좀만 더 기다리시라고 네.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셀트리온이 약간 의미 있는 저점이 나와서 요거 셀트리온 차트를 좀 분석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셀트리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을 보면은 제가 여기 이제 분석을 이렇게 해드렸던 것 같아요. 선을 또 그려놨네요, 제가. 네. 그러니까 14만 8천 원. 정확하게 이 자리를 지지받고 지금 이렇게 양봉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지금 바이오주가 이 셀트리온 어제 이제 SK, 저기 뭐냐. 삼성 바이오로직스죠, 그죠? 네네.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봐드리면서 제가 바이오 섹터 여러분들 진짜 힘들다. 지금 바이오가 너무 많이 빠졌어요. 근데 엊그제부터 이제 바이오주들이 이제 꿈틀꿈틀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오늘 뭐 대화제약이라든지 아니면 바이오 종목들이 조금씩 반등이 나오면서 이제는 바이오주들도 여러분들이 7월 달에는 좀 지켜봐야 될 섹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6월 달에도 바이오가 저가의 메리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조금 더 밀리긴 했어요. 근데 그 뷰는 7월 달도 좀 유효하지 않을까. 자, 이게 이제 셀트리온 차트인데 셀트리온 차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 이 자리입니다. 이번 달에 살짝 밀리긴 했어요. 근데 61선 아래에 있죠, 지금. 네, 61선 아래 이미 깨졌어요. 근데 이게 지금 깨진 지 2021년 12월 달 이후로 지금 2023년 6월이란 말이에요. 1년 반 동안 지금 이 친구가 이 박스권 하단에서 지금 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바이오 섹터가 지금 이제 에코프로 그리고 뭐 반도체 이런 네. 주들이 랠리를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제 그 차익 실현이 어느 정도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바이오 섹터 쪽으로 저는 좀 매기가 몰리지 않을까. 어쨌든 주식 시장이라는 거는 제 경험상 굉장히 공평하거든요. 제가 1월 달에 제가 조선주 다들 안 좋다고 했을 때 저 혼자 조선주 좋다고 했었거든요. 네. 1월 달부터 조선주가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주식 시장은 굉장히
공평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올라가는 주식을 사시는 것도 좋지만 실전 투자자 관점에서는 항상 싼 주식을 사서 비싸게 파는 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쉽게 주식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셀트리온이라는 주식이 지금 바이오 섹터죠. 바이오 섹터인데 15만 원 주가를 지금 지지를 받고 있어요. 물론 이 장대 음봉이 사실 거래량이 실렸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자리에서 뭐 바로 뭐 V자 반등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자리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자, 이 자리입니다. 14만 4천 원에 14만 8천 원, 그죠? 요 자리가 온다라고 하면은 이 주식이 여러분들이 매수했던 상위 종목에 있어요. 35위 정도가 되거든요. 아, 네. 근데 이중믹이 지금 지난주에 많이 사시고 나서 장대 음봉도 맞고 이제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든 그런 시기거든요. 근데 오히려 저는 조금 더 바이오 섹터 여러분들이 7월 달에는 조금 더 집중해 보시면은 그래도 힘든 그 바이오 이제 좀 서름을 네. 좀 덜어낼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워낙에 지금 바이오주 많이 빠져서 우리 개인 투자자 힘들 것 같아서 제가 특별히 오늘 셀트리온이라는 종목도 가지고 오면서 네. 셀트리온 주주분도 힘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셀트리온도 사실 이번 주에 정말 힘들어 하신 분들 많으셨을 것 같고 화요일에도 저희가 또 종목 상담 진행해 드린 기억이 나는데 그래도 의미 있는 저점이 좀 나타난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고 또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또 바이오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셀트리온까지 확인을 해 봤습니다. 다음으로 또 많이 궁금해 하실 만한 종목, 어떤 종목 좀 가져오셨을까요? 이 종목은 그 저희 옆집 아주머니께서 물어보신 종목이에요. 처음에 들은 것 같은데요. 네. 네. 삼성전자라는 종목이에요. 삼성전자. 네. 삼성전자가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을 하고 계세요. 네네. 뭘 고민하고 있냐? 그러니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행복한 고민이에요. 이제 본전이 왔는데 이 삼성전자를 더 끌고 가야 될까? 아니면은 이 삼성전자를 빨리 팔아야 될까? 네.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매수한 종목에 50위 안에 없습니다. 50위 안에도 없었어요? 네, 50위 안에 정말요? 없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만 지금 사고 있어요. 실제로 올해 이제 11조 가까이 이제 외국인들이 네. 우리나라 코스피에 매수를 했어요. 네. 근데 그중에 9조 가까운 돈이 네. 삼성전자를 매수를 하면서 네. 삼성전자라는 주가가 지금 굉장히 흐름이 좋거든요. 삼성전자 좀 분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 주식을 분석을 드리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왜냐면은 사실 많은 개인들이 안 샀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국민 갖고 주식이고, 네. 그렇죠? 국민 주식이고 맞아요. 이미 갖고 계신 분들도 많으시고 그쵸. 그리고 코스피 대장주입니다. 이 주식을 안 좋게 본다라고 하면은 코스피가 네, 안 좋게 보는 거죠. 안타라고 얘기하는 네. 안는 뷰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이제 자리이기도 하고 부담스러운 종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삼성전자 지금 들고 계신 분들 저는 더 들고 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이거는 삼성전자가 지금 왜 더 들고 가야 되냐? 자, 일단은 뭐 수급적인 부분 굉장히 좋고요. 삼성전자가 무너지는 자리가 나오려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이것도 역시나 코스피와 마찬가지예요. 코스피도 그랬잖아요. 제가 추세를 뚫고 상승 추세로 돌렸을 때는 눌리면 뭐라 그랬어요? 조정이라 그랬죠. 자 근데 이 삼성전자라는 주가가 지금 기나긴 하락이 나왔습니다. 이때 뭐 10만 전자 간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자 이 자리입니다. 자 9만 전자, 10만 전자 간다라고 했을 때 이 종목을 많이들 자, 여기죠, 이 자리, 96,000원. 이때 이제 뉴스를 보고 나도 삼성전자 사야지 라고 하면서 많이들 사셨어요. 10만 전자 간다, 막 이러면서. 그리고 나서 정확하게 이제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2년간 주가가 빠지고 나서 이게 추세적으로 계속 하방 추세였어요, 이렇게. 그죠? 하방 추세였는데 추세를 돌리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마치 이제 코스피 지수와 동일하죠. 코스피 지수와 동일해. 어떤 게 동일하냐? 자, 여기 앞에 있는 언덕 자리를 지금 돌파를 하는 자, 여기 지지를 딱 이렇게 받았죠. 이렇게. 자, 이게 돌파가 됐
있다가 여기서 지지를 받았단 말이에요. 기술적 분석 관점에서는 이거는 뭐냐면은 이 자리는 눌리면 매수예요. 이 자리는 왜냐? 자, 2년 가까이 지금 주가가 빠졌고요. 지금 돌리는 자리잖아요. 돌리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크게 실수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렇게 돌리는 자리에서 내가 눌리면은 아, 이건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팔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주가가 이격이 많이 벌어지고 네.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 내가 물량을 던져야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7만 원대 가격을 굉장히 강하게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얼마까지 7만 5천 원은 봅니다라고 제가 이거를 이제 꿀맛 저기 개미차자 3만리 초기부터 계속 7만 5천 원 갑니다, 갑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네. 7만 3천 원을 지금 찍고 내려왔어요. 7만 3천 4백 원을. 근데 아직까지 저는 이 삼성전자의 추세가 무너지는 흐름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삼성전자라는 주식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은 이 주식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 주식으로 정말 뭐 하루 이틀 만에 혹은 네. 뭐 한 달만, 두 달 만에 큰 수익을 벌 수 있을까요? 이건 쭉 좀 길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라는 주식은 아무리 지금 저는 뭐 단기적으로 이렇게 상승이 열려있다라고 하더라도 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들고 가셔도 돼요. 근데 신규로 매수하시는 분들은 아마 기다리다가 조금 힘드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감안을 하시면서 아무래도 지금 상승에 대한 폭이 크다고는 하지만 이게 천천히 올라갈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기다리다가 힘드셔서 네. 나가 떨어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저도 네. 투자할 때도 삼성전자는 너무 재미없어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쵸.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런 움직임을 좀 체크하시면서 삼성전자를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50위권 안에는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많이들 궁금해하실 삼성전자 지금 여기에서 더 가져가자 7만 5천 원까지 또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 짚어주셨고요. 또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도 다들 아시겠지만 삼성전자는 워낙에 좀 묵직한 종목이기 때문에 좀 여유 있게 인내심을 가지고 전략을 세워보자 이렇게 또 의견들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장주 삼성전자까지 확인을 해봤는데 그럼 또 다음에는 어떤 종목 있을까요? 이 종목을 이제 자꾸 피디님이 하라고 하셔서 아 그래요? 예, 하는데 저는 하기 싫습니다. 왜요? 예, 왜 하기 싫으세요? 이 종목은 네. 배도 아프고 아. 예, 저는 없거든요. 아 정말요? 없고, 예, 배도 아프고 네. 힘들고 분석이 안 먹히고 네. 정말 뭐 말이 필요 없는 종목이죠. 네. 네. 에코프로 오늘 분석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오늘도 반등 나왔더라고요. 네, 오늘도 크게 반등 나왔어요. 제가 네. 어제 말씀을 드렸죠. 네, 어제 말씀을 드렸죠. 2차 전지 할 거면 뭐예요? 맞아. 에코프로 사라고. 에코프로 하라고. 맞아. 2차 전지 하실 거면은 SK 이노베이션이나 삼성 SDI 그거 하지 마시고 네. 에코프로 하시라고 대장주만 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오늘 이제 에코프로가 말 끝나기 무섭게 그러니까요. 5.6% 상승이 나왔습니다. 근데 참 이 종목이 제가 부담스러워요. 참 이 종목을 이제 분석을 하는 게 잘 맞지도 않고 분석을 하는 게 항상 틀려요. 근데 틀리는 게 왜 틀리냐? 저는 이 종목이 더 갑니다 얘기하면은 조정이 들어오고 이제는 이제 밀릴 거예요 얘기하면은 귀신같이 반등이 나오고 그러니까 참 이게 어려운 주식인 네, 것 같아요. 네. 근데 정말 좀비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래서 이 종목을 지금 분석을 하실 때는 수급적인 관점에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차트가 이미 지금 이제 고점을 세 번을 쳤어요, 지금. 네. 한 번, 두 번, 세 번. 자, 이렇게 고점을 세 번을 친 걸 보시고 아무래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거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코프로가 이제 저렇게 고점을 쳤으니까 네. 나는 에코프로 말고 에코프로 뭐 BM이나 뭐 이런 게 고점을 쳤으니까 네. 어제 얘기했던 LNF라든지 아니면 삼성 SDI라든지 뭐 이런 주식들을 제가 봤을 땐 사신 것 같아요. 근데 네. 그거를 정말 비웃듯이 오늘 이렇게 상승이 나왔죠. 네. 자, 오늘 양봉은 꽤나 의미 있는 양봉이기도 합니다. 왜냐면은 다시 추세를 만들어 놓는 그런 양봉이기도 하고요. 물론 이 주식은 우리 개인 투자자가 많이 산 순위 50위 안에 네, 없습니다. 그래요? 없어요. 네. 애석하게도 오늘 급등이 나왔는데 없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변주를 사신 거죠. 그러니까 이 주식이 지금 오늘 다시 추세를 돌리는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이제 희망사항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에코프로라는 종목이 급락이 떨어지면은 사실 코스닥 시장도 사실 저는
힘들거든요. 왜냐, 얘가 급락이 떨어지면 나머지 종목들도 같이 이제 바스켓 매도가 나와가지고 힘들어요. 그래서 에코프로라는 종목이 저는 조금 조정이 들어와도 좀 살살 나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 종목이 너무 세게 빠져버리면 또 코스닥 전체가 또 빠져버리니까 그쵸. 또 그게 요즘은 좀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 종목이 좀 의미 있는 양봉이 나오면서 다시 또 추세를 돌렸기 때문에 다음 주는 한 번 더 변동성이 커지면서 다시 또 의미 있는 정고점을 뭐 돌파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정말 조심스럽게 이거는 제가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저도 너무 힘든 종목인 것 같아요. 네. 많은 저기 애널리스트분들, 뭐 펀드 매니저분들이 네. 이 종목을 분석을 하시고 많이 집에 가셨다고 합니다. 정말요? 네, 그래서 왜 나는 에코프로 추천 안 했냐고 막 이러면서 그런 거 얘기 듣다 보니까 저도 물론 근데 주식을 하다 보면 이런 종목도 많이 봤어요. 네. 네, 근데 확실히 가는 놈이 더 가는 장세고 가는 말이 더 가는 장세다 보니까 이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좀 그래도 이런 종목을 매수하실 때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분할 아닌가? 분할? 분할이 아니고 자 이런 종목을 매수하실 때는 네.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래도 칼같이 뭘 해야 된다? 손절. 그래서 대응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에코프로 오늘 또 굉장히 의미 있는 반등이 나왔다는 부분 또 여러분들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앞으로의 또 전망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이번 주 주말에 또 특별한 네. 시간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 네네. 어떤 시간일까요? 제가 이번 주 주말 일요일 날 또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네. 리포트만 티칸이 또 던져주시고 네.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그것도 또 아닌 것 같아서 네. 제가 이제 특별히 이제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우리 투자자분들과 함께 나는 제가 오늘은 제가 방송에서는 TV 방송 15위까지 해드렸잖아요. 네. 근데 제가 15위부터 30위까지도 제가 한 번 더 이렇게 브리핑을 해드리면서 리포트 상에서 좋아 보이는 종목들 그리고 리포트 상에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괜찮은 종목들 좀 신규로 좀 우리가 좀 봐야 될 종목들 네. 추가 매수해야 될 종목들 뭐 이런 거 제가 표시를 해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런 거 한 번 더 우리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우리 투자자분들과 한번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면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과 한번 이제 소통하면서 이제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하는 생각으로 일요일 온라인 방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한 종목 한 종목씩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사실 저도 다음 종목 또 듣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주말에 네. 그런 시간 또 마련을 해놓으셨다고 합니다. 꿀맛 리포트 이제 30종목 받아가시고 또 관련된 분석들 온라인 무료 방송 또 주말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꿀맛 주식 검색하시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고요. 비밀번호 8282 누르셔서 바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3일 동안 특집 방송으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들 하나하나 또 분석을 네. 해봤는데 좀 소감이 어떠세요, 멘토님? 우선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공감을 잘 못하는 성격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티세요? 네. 근데 네. 제가 확실히 제가 눈에 보여야 공감을 하는 성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확실히 이제 1위부터 30위까지 이제 종목을 분석 이제 개인들이 많이 산 종목, 지난주에 많이 산 종목 정말 근데 안타깝게도 이번 주에 많이 빠졌어요. 다 그 종목들이 실제로 지난주에 많이 사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급락이 떨어지면서 와 진짜 힘드시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드는 그런 종목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잘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번 주에 이런 특별 방송을 통해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이번 주 한 주 동안 좀 제가 공감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본 것 같고 근데 여러분들 그런 게 있어요. 네.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투자를 못하거나 뭔가 못나서 지금 이런 종목을 산 게 아닙니다. 왜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을 사셨냐. 기준이 없고, 그죠? 원칙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을 샀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안 산 종목 중에 삼성전자 잘 가고, 안 산 종목 중에 에코프로 잘 가잖아요. 근데 왜 여러분들은 이런 종목들을 사셔서 그렇게 힘들어 하시냐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명확한 기준, 그리고 명확한 원칙을 가지시고, 이런 종목들 말고, 진짜 좋은 종목들, 주식이라는 게 뭐예요? 진짜 꿀맛 같은 그런 이제 투자를 통해서 우리 생활을 더 즐겁게 하고 어떻게 보면 재테크니까 더 풍요롭게 만드는 게 주식 투자잖아요. 근데 언제까지 그렇게 힘들게 개미 투자자로 사실 겁니까? 네. 제가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 찾아간다라는 생각으로 이 개미차자 3만리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네. 제가 더 많은 노하우 다음 주에도
이번 주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제가 더 많은 노하우도 전달해 드리고 다음 주에도 제가 우리 투자자분들과 함께 더 좋은 네. 콘텐츠. 걱정이 되네요. 다음 주에 이제 저기 뭐냐 시청률이 질문이 있는데 제가 그거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그 1위 공약이 기한이 언제까지이신 거죠? 네, 다음 주까지입니다. 그러면 다음 만약에 네. 꿀벌 의상을 입게 되신다면 언제 입으시는 거죠? 그거는 네. PD님과 함께 회의를 해서. 하실 거예요. 네. 근데 왜 여러분들 오해하고 계신데 왜 입을 생각을 하시죠? 입는 다면, 입는 네. 다면. 1위를 하고 저는 공약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까지 우리 개인분들이 많이 매수하신 종목에 대해서 집중 분석해보는 또 특별한 특집 방송으로 모두 방송을 해봤는데 여러분들께도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꿀맛 주식 노란독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다른 종목들에 대한 분석들, 꿀맛 리포트 탑 30도 받아보시고 주말에 있을 온라인 무료 방송까지 계속 해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개미처자 3만리 꿀맛 주식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부터는 매일 오후 5시 김순 아나운서가 꿀맛 주식과 함께할 예정입니다. 자, 개미처자 3만리 계속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